좀 한국적인 요소가 어. 들어가 있는 뭔가를 줬으면 좋겠다 생각해가지고 계량한복을 준비한 것 같습니다. 아주 의미 있는 선물을 또 준비해 주셔서 화제가 됐습니다. 그리고 뭐 연일 모든 스케줄마다 전 세계 팬들이 사랑을 주시고 계시고요. 아 이제는 저 세계적인 스타로서 K-POP의 명성을 세계에 알리고 있는 BTS. 이제 2021년이 얼마 좀 남지가 않았어요. 이 남지 않은 이 시간 어떤 또 활동 계획이 있는지도 궁금해요. 네, 저희가 지금 뭔가 이렇게 안 나오는 것처럼 뭔가 이렇게 보이지만 사실 뒤에서 네.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찍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. 네네. 그런 것들 위주로 이렇게 할 거고 이제 또 콘서트 준비를 또 하고 있어요. 아. 저희가 이제 또 미국에서 투어도 하고 한국에서 이제 온라인 콘서트도 진행되는데 네. 정말 많은 분들이 또 저희와 같이 이렇게 공연을 같이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아, 뭐 다양한 지금 무대를 또 준비를 하고 계신데요. 팬분들은 좀 얼굴을 보고 싶은데 지금 이제 마스크를 다 착용해서 저희 그 레드카펫에서 공식 코너입니다. 눈으로 말해요를 진행을 좀 할 거예요. 눈으로 인사를 해주시면 돼요. 카메라 좀 깊게 네. 들어갑니다. 가능합니까? 아 너무 가능합니다. 자 그럼 전 세계 팬들에게 카메라 좀 더 들어갈게요. 자 눈으로 인사드립니다. 자 살짝의 윙크도 부탁드려. 오! 자 그리고요 감독님 좀 더. 자 다음 멤버 눈으로 인사드립니다. 우리 BTS를 사랑해주시는 많은 아미 여러분들에게 뭔지 알겠어요. 예. 자 그리고 또 인사 들어갑니다. 자 눈으로 인사를 드립니다. 자 충분히 메시지가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. 눈으로 말해요. 계속해서 다음 멤버의 눈빛을 여러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. 그래 밥 먹었어? 그래 오늘도 즐거운 무대 함께해. 오케이. 자 다음 분. 자 우리 RM 안경까지만 빨리 연락해. 오케이 연락해. 제발 연락해. 그래요 꼭 연락드릴게요. 오케이. 부모님께 하는 메시지 같은 느낌도 있고. 자 진행 갑니다. 눈빛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전 세계 팬들에게.